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 저희 집에 저번에 양파를 샀는데 싹이 이렇게 났더라고요. 그 싹이 나서 이거 땅에 심으면 저희 집에 땅에 심으면 양파가 나겠죠? 나면은 대박. 예. 나면 대박이니까 양파 좀 심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일단 그냥 땅을 파야 되니까 네, 이거 싹이 난 거 양파 한번 심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자라면은 한 다음에 물 줘야죠, 물. 근데 물까지 딱 주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시대 무슨 물값 비상이니까 네. 양파 이거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저 우리 집 양파 풍년 되면은 저 보내드릴게요, 여러분들. 네. 양파 풍년 되면 보내드릴게요. 안녕. 안에 옥수수예요. 옥수수 설마 뭐 저등이 좀 막. 깡통이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저번처럼 면세점에서 58,000원인가 농수산 상품권, 아 카드 조근에 딸기랑 또 사과랑 참외 사왔어요. 아이고 야이 딸기 그거 써버려야 돼. 58,000원 나라에 준 거 안 쓰면 사라져. 8월 때까지 나올 거. 달달해. 그거 안 드실래요? 마금 사오지만 무슨 겸 상황세요? 저걸로 상추도 살 수 있고 양파도 살 수 있고 닭고기도 살 수 있고. 그래서 엄마 좋아하는 양배추 사왔어요. 쌀밥을 먹으라고. 어? 강남? 간낭이 아니고 양배추. 왜 간낭이라고 해? 간낭 일본 말 아니? 엄마 일본 사람? 몰라. 엄마 어릴 때도 맨날 간낭간낭 해보나. 할망도 그런 일 했을까요, 그럴 때? 외할머니도 간당이 되네? 간당 대왕말이. 엄마 이제 5월 달에 여행 갈 거 저번에 3월 달인가? 돈 입금 시켰거든. 얼마? 15만원. 저기 어디 대전인가 어디 갈 거다며. 대전북 간다고.
일찍 갈 거였으면은 안 가도 좀 가기 힘드니까 안 가도 되는데 제도 가는 건 아니. 배웠구나. 엄마 드세요. 그 나한테 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엄마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. 고추장 넣는데 맵진 않죠?